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거 완료의 쓰임과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장문하기 빈칸 채우고 나는 내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이러고 있는데요. 대시 있으니까요. 대시 있으니까 한글 뜻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대시 있기 때문에 이 한글 뜻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겠죠. 누가? 내가 누가 뭐한 것을? 그렇죠. 내가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뭐 했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깨달았던 거 언제? 그렇죠. 현재죠. 맞습니까? 현재죠. 그렇죠. 깨달았던 거 언제? 과거. 과거에 깨달았어. 그러면 가방 잃어버린 건 뭐? 그렇죠.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대과거 시제라고 하는 head plus PP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I found that I 그렇죠. had lost my bag. 안 되겠죠. I found that I had lost my bag.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바로 그렇죠. 대과거인데 그렇죠. 칠판 잠깐 보시면 이런 게 들어있겠죠.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그녀는 여동생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먹었다 이랬죠. 그니까 누가 언제 그녀의 여동생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뭐 했다 먹었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거였고요. 여기서는 이거였고 여기서는 이거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먹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녀가 먹었어요. 그렇죠. She ate 또는 she 아 미안 she had 미안 she had eaten breakfast. 그러니까 또는 eaten 대신에 she had 그렇죠. she had breakfas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she had eaten breakfast she had breakfast 언제 Before her sister got up. 그렇죠. 시스터가 got up 한게 과거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일어났을 때는 그녀는 이미 아침 식사를 다 먹어버렸으니까, 먹었다라는 표현을 대과거 시제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영어에서 우리가 마찬가지 형광펜 칠해야 될건 누구? 그쵸. 이 녀석이죠. before도 before. 그러니까. okay. She had breakfast before her sister got up.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녀가 모임에 갔을 때 그녀는 님의 집에 갔 그가 참 그가 모임에 갔을 때 그녀는 무슨 집에 갔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만났다 못 만났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가 제일 먼저 보이냐면 언제 그가 모임에 갔을 때 누구는 어떻게 어디로 뭐 해버렸다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모임에 갔을 때라는 것의 시제가 뭔데 그렇죠 과거면 못 만나려면 집에 간게 대과거가 되니까 완성된 문장 He got to the meeting. She had already gone home. 그렇죠. She had already gone home.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3학년 시작하자마자 아 이제 영어 수업 했나요? 학교에서? 네. 그렇죠. 뭐 배웠나요? 단어를 배웠다. 선생님이 막 프린트물을 막 나눠주면서 이거 왜 알아? 시험 친다. 막 그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문. 그렇죠. 3학년 되면 니네 학교 옛날에는 쉬웠는데 요즘 좀 어렵게 내더라. 그렇죠. 어렵게 내는 건 좋은데 1, 2학년 때는 왜 그렇게 내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어렵게 내는지 모르겠어. 이상하다. 아닌데 분위기 이상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서서히 난이도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서서히 이제 1, 2학년도 어려워지겠죠. 구미중 시험이 쉽다고 하도 사람들이 부모들이 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걸 시험 문제 냈어 이랬는데 요즘은 어 이제 좀 시험 문제 같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네? 뭐안 풀어놓은 게 있다고? 그러면. 시제? 시제에서? 시제에서 안 해도 됐나?
아, 이거 안 했어? 자, 이거 워크북도 바로 갈게.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서. 오케이. 그래서 33.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 뭐, had been doing이라 했습니다. had been doing. 뭐, 앞에서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가 뭐였습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형태는 have been doing이었죠. 또는 has been doing이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 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had been doing이고요.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 했으며, 과거의 어떤 순간. 현재 완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확하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대과거부터 뭐를 해서 과거까지 뭐를 쭉 했으며,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합해가지고 이제 어떤 문장 만들려는 건데, 일단은 A의 1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물어봤었죠. 1, 2, 3, 4와 5번이 나뉘는 이유는 뭡니까? 1, 2, 3, 4가 같고 5번이 따로 다르죠. 문제 유형이. 그렇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의문문이다. 어, 또. 정상적이지가 않다. 어떤 점에서? 번역이 이상하게 된다. 어, 문제를 풀면서 뭐 그런 게 느껴졌다. 오케이. 가장 큰 특징은, 뭐 형광펜 불러내겠죠? 바로 이 녀석이죠. 그렇죠? 5번 문장만 얘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불리는 녀석입니까, 이거? 그렇죠. 접속사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은 5번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른 문장과 연결이 되어야지만 얘를 쓴게 납득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5번과 같은 문장이 정상적인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게 과거 완료든 과거 완료 진행이든 어쨌든 과거 완료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하든지, 다른 문장이 있든지, 아니면 접속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이 두번 나오고 한 동작은 과거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좀더 과거라 해야 되니까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냥 1, 2, 3, 4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 1, 2, 3, 4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 had been doing이라는 형태를 익히기 위해서 나온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다음 The police officer had been looking for the man. 이거 같다. 오케이. 그 다음, 민규, they. 오케이. 얘 발음은 cycling이겠죠. They had been cycling. They CY가 싸이, CL이 클, I가 이, They had been cycling all day. 이거 같다. 3번, 제형이겠죠? Okay, 오늘 재영이 목소리가 아주 밝고 활기차네요. 그렇습니까? 부모님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와서 아주 보람찬가 봐요. She had been working as a CEO for 2 years. 좋고요. 그냥 계속해서 4번 민규 해볼까요? 아, I hadn'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I've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그래서 다음 뭐라고? Had Jim been praying when you arrived there? Had Jim been praying when you arrived there? 이거 같다. 다 맞았고요. Okay, the police officer had been looking for the man 하면 어떤 경찰관이 말겠죠. 경찰관이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그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얘기고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그다음에 they had been cycling all day. 그들은 하루 종일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었었다. 어떤 순간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자전거를 탔으며 과거의 순간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었었다. She had been working as a CEO for 2 years. 그래서 그녀는 얼마 동안, 2년 동안,
CEO로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을 했으며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CEO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있습니까? 지금 CEO입니까? 모르죠, 그냥. 있습니까? 이와 같이 현재와는 뭐가 또 이어졌다, 단절됐다. 그렇죠. 현재와는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CEO인지 아닌지. 어쨌든 근무기간이, CEO로서의 근무기간이 과거의 2년이었고,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엄마한테 억울하게 한대 맞았을 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엄마한테 억울하게 한대 꿀밤 맞고 뭐라 그런다. I hadn't been watching TV for a long time. 의 뜻은 나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TV를 시청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라는 얘기죠. 저 TV 오래 보고 있는 중 아니었었어요. 방금 TV 켰는데 엄마가 그래. 뭐는 과거의 어떤 불평이겠죠. 그 다음에 pray가 뭐 하답니까? 아무도 모르네요. 그렇죠. 문제는 풀고 왔는데. 그렇죠? pray의 뜻은 뭐 기도하다죠. 환호하다는 치여고요. pray, 기도하다. 그래서 had Jim been praying 하면 저 짐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는 얘기죠. When you arrived there,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맞습니까? 네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짐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는 질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he had been praying. When I arrived there. 이런 거죠. 그래서, as a CEO란 대답 듣고 싶어. as a CEO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as what? 그렇죠. had she been working for 2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서? As what? 그녀가 일하고 있는 중이었었나요? Had she been working? 2년 동안 for 2 years.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As what has she been working? 뭐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가겠습니다. 다음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과거 완료 진행 형태를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먼저 형광펜을 불러보면 1번은 어디다가 광펜 칠할까? 그렇죠. until이죠. 2번은 when.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because. 4번도 because. 5번은 so. 방금 칠한 것도 전부 뭐? 그렇죠. 접속사죠. 이 접속사가 이용돼서 주어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한 동작이 다른 동작보다 더 앞서면, 더 과거면 그때 had 플러스 pp를 쓰고, 지금은 과거부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 했으면 그 순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었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뭐냐, 모케니카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이 형태 자체가 좀 생소하죠. had been doing이라는 형태 자체가 had been doing만큼. 그래서 a, b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히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alone until He had a new roommate. 그렇죠. He had been living. He had been living alone until he had a new roommate. 오케이. 그래서 그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쭉 했던 행동은, 그렇죠. 어찌 살았습니까? 그렇죠. 혼자 산 거죠. 그는 혼자 살고 있는 중이었었다. 오케이. Until he had a new roommate. 그가 새로운 룸메이트를 얻기까지. 그 이후에는 뭐 혼자 안 살았겠죠. 룸메이트가 생겼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그렇죠. they had been talking how long? over an hour when he arrived. they had been talking for over an hour. they had been talking for over an hour when he arrived. 그래서 그들은 얼마 이상 동안이죠. 얼마 이상 동안, 한 시간 이상 동안, 대과거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까지 대화를 했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when he, 그가 도착했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Until he arriv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Until he had a new roommate도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뭐뭐 할 때까지. 언제 새 룸메 구할 때까지. 언제 그가 도착했을 때.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son was tired. Jason이 언제 피곤했다? 과거에 피곤했다. 과거에 피곤하려면 he가 조그한 행동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because he jogging. 그렇죠. He had been jogging. G-G-I-N-G. 제이슨이 과거에 피곤했다. 왜? Because he had been jogging. 그가 대과거 피곤하기 전인 과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그래서 그가 피곤하던 시점까지 조깅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자꾸 중중중중 얘기하죠. 왜냐하면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she gained weight.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뭐 했대요? 그렇죠. 과거에 살이 쪘대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살이 찌려면 그녀가 overeat 한 것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니까 because she 그렇죠. had been overeating. 그러니까 okay, 그래서 그녀가 she gained weight. 그녀가 과거에 살쪘다 because she had been overeating. 그녀가 대과거 살쪘던 시점인 과거보다 더 이전부터 과식을 하기 시작해서 살찐 시점까지 과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자 fire 됐습니까? Okay, fir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든가요? 그렇죠. 자르다죠. 자르다라고 사전에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죠. 해고하다. 역시 오늘도 우리의 이재영 군은 숙제를 안 해오고 얼른 얼른 받아먹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남아서 하고 가라, 하고 가라 할까? 선생님 숙제 내면? 뭐? 그렇죠. 난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재영이가 숙제를 못한 이유 따위는 선생님이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그렇죠? 재영이가 때릴 거죠. 자 그러면 I was fired 이런 걸 보고 무슨 태라고 한다. 그렇죠. 내가 fire 한 거야. fire 당한 거야. 그렇죠. 해고 당한 거죠. 수동태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be 플러스 pp로서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so 그래서 내가 언제 잘렸다. 무슨 시제에 잘렸다. was fired니까 그렇죠. 과거에 잘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very hard도 보이고 not work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잘렸다라는 얘기인거죠. 그쵸? 잘린게 과거니까 열심히 일하는 중이 아니었던 것은 I had not been working very hard. 그쵸? I hadn't로 줄여도 되고 I had not been working very hard. I had not been, I hadn't been working hard, so I was fired.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집에 가라고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두 동사 중에서 더 과거인 거를 또 하라고 했죠. 그래서 더 과거, 대과거를 찾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arrive하고 기다리다, wait for가 있는데 wait for가 더 과거야, 도착하다가 더 과거야. 그렇죠. wait for가 더 과거죠. 됐습니까? 대과거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니가 하루 종일 서 있었기 때문에 앉고 싶었다. sta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want가 있죠. want. 그러면 want 하고 나서 stand 했어. stand 하고 나서 want 했어. 그렇죠. stand 하고 있기 때문에 sit을 want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빗속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쳐다보다가 뭘 것 같아요? 쳐다보다. 쳐다보다가 뭘 것 같아요? stare at이죠. 외워야 할 수고 중에 하나입니다. stare at. 됐습니까? 쳐다보다. stare at. 됐습니까? 그런데 이 stare는 뭐죠? 이 stare는 뭐 뜻이죠? 그렇죠. 의자는 체험으로. 얘는 계단이죠. 계단. 맞습니까? stare 계단. stare 쳐다보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stare at, look at. 여기 설명입니다. 오케이. 그럼 쳐다본 다음에 노래 불렀어. 노래 본 다음에 쳐다봤어. 그렇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죠. 당연한 이치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LA에 가기 전에 얼마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까? LA 가고 나서 영어 배웠어. 영어 배우고 나서 LA 갔어. 그렇죠. 영어 배우고 나서 LA를 간 거죠. LA 가서 써먹으려고. 그렇습니까? Hey bro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죠. Hey nigga 뭐 이런 거. 총 맞겠죠. 그렇습니까? Hey nigga 막 이러면 총 맞겠죠. 그렇습니까? 총 맞겠죠. 그렇습니까? 예, 안 좋은 말 우리가 알,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총 만든다고. 그런 얘기 아니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그가 그곳에 도착한 이후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면 he waiting for us since he arrived here. 그렇죠. He and been waiting for us. 그렇습니까? 어, 내가 알고 있는 니그로란 단어의 그 뉘앙스보다 요즘 더 센 게 붙었나봐요. 그쵸? 되게 안 좋은 뜻이 더 덧붙여졌나요? 예, 내가 알고, 헤이, 깜둥이,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제니가 과거에 안고 싶었죠. 그래서 제니가 과거에 안고 싶어 했습니다. Jenny wanted to sit down. Why? Because she standing all day. 그렇죠. She had been standing all day. 제니 wanted to sit down because she had been standing all day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노래를 부르고 과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부르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because he singing in the rain people stared at him. 그렇죠. Had been singing. Had been doing을 계속 연습시키고 있네요. Because he had been singing.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가가 보여야 되겠죠. 그녀는 그녀가 LA에 가기 전에 얼마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녀가 쭉 영어를 배웠나요? English before she went to LA. 그렇죠. How long had she been learning? LEARNING. How long has she been learning English before she went LA? 그 다음, 내가 오기 전에 누군가 계속 담배 피우고 있었어. 오고 나서 담배 피웠어. 담배 피우고 나서 왔어. 그렇죠. 담배 피우고 나서 내가 온 거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전에 구미중학교에서 한 과를 통째로 뭐에 하려 했냐면, before를 넣어야 되냐? after를 넣어야 되냐? 이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나십니까? 저랬다니까 그래. 설명은 되게 쉬워요. 그쵸? 설명은 되게 쉬운데 이 문제를 넣으면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냥 문장 두 개 이렇게 써놔. 문장 두 개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before 들어가야 되게, after 들어가야 되게 이거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네, 저 이거 하 걸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before 야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여기에 before가 있어. before. 그다음에 여기에 누가 뭐 했다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누가 뭐뭐 하다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무슨 뜻이 돼?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뭐뭐 했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뭐 나중에 한 거죠.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내용은 아는데 자꾸 틀린다고. 그렇죠. 시간 때우고 있대 지금. 알겠습니까? 바로 before after 넣지 마시고 꼼꼼히 따지고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담배 피우고 나서 누군가가 온 거니까 내가 오기 전에 자 참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이거 계속해서 담배 피우고 있었다를 이렇게 대각하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죠. 밑에 것도 그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쇼핑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 말하고 나서 쇼핑했어? 쇼핑하고 나서 말했어?
그렇죠. 쇼핑하고 나서 쇼핑하고 있다고 과거에 말한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사용될 거. 1번 문장의 접속사는 뭡니까? before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장의 접속사는 외쳐라 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것 만드는 t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스럽지 않고 영어스럽게 바꾸면 그들은 누가 그들이 한 시간 동안 쇼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테크닉이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시간 동안 이런 게 보이는 게 좋겠죠. 우리말에서는 어색하지만 영어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그렇습니까? 완벽한 문장이 끌려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까?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술형 문제를 풀 때 하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먼저 그러면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할까? 아 참 이렇게 묻겠죠. 이거는 주절부터 시작할까? 종속절부터 시작할까? 주절. 그래서 주절부터 시작할까? 오 좋아요. 그럼 주절부터 다음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Who? Who? Had been smoking? I've been smoking before. 일단 찾고 있고, I came. Someone으로 왜 바꾸죠? 그렇죠. 이러면 묻는 거죠. Who had been smoking before I came? 묻는 거죠. 뭐가 뭐 있는 분이야? 의문사가 주어인 거죠, 이거. 누가 담배 피고 있는 중이었어, 내가 오기 전에? 라고 묻는 거고요. 그니까, 그래서, someone으로 바꿨어야 되겠죠. Someone had been smoking before I came. 하고 다시 온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니까, someone 또는 somebody. Somebody had been smoking. Someone had been smoking before I came. 뭐, 종속절부터 시작하면, before I came. 쉼표, someone had been smoking. 담배 냄새가 싫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 말했다 이거 따지는 거죠. 그들이 언제 말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말하다 동사는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뭐죠? say. 그렇죠. say에 said죠. said 대절 좋아하는 건 say죠. 그치 재영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shopping. 그렇죠. They had been shopping for an hour. They had been shopping for one hour. They said that they had been shopping for an hour. 됐습니까? Okay. 근데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이 한 것 같으니까 바로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끝나요? 네. 어? 미안해.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풀면 되죠. 그러니까 빨리 시제 좀 끝냅시다, 이제. 됐습니까? 왜? 시점 시간이 시점 다음 시간에 시점 시간이요. 어? 아, 그럼 가는 거 하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부정사 쫙 달릴까? 숙제 이렇게 있네. 뭐 이거 하나 안 하나 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오케이. 야, 뭘 자꾸 놀 꾸미 하고 있어. 학교는 지금 노는 판 한 개 덜해요. 학교 노는 판일 때 얼른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있으면 니들 뭐 시키면 아씨 바빠서 못 하겠어 쌤. 할 거 많아 쌤. 저 안 그래요. 뒤에 있는 친구. 아 뒤에 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과거 완료 진행형 시제를 문상을 완성해라. 먼저 형 광팬부터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의 형 광팬은 before. 2번의 형 광팬은 없죠. S셨습니다. 없죠. 됐습니다. more than이 그거라면 뒤에 2가 years 하다가 돼야 되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냥 for more than 2 years는 그냥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의 형 광패는 because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I가 있고 wait가 있고 for 30 minutes가 보여. 그렇죠. 그러면 내가 30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이 과의 포커스 33의 제목이 뭐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쓴다? had been 형태가 뭐다? had been doing. 그렇죠. had been doing 하는 말이고, 과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이거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거, before the subway came. 누가 언제 뭐 하기 전까지? 지하철이 과거에 오기 전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답은 당연히 I been waiting for 30 minutes. Before the subway came. 그렇죠. I had been waiting for 30 minutes before the subway came. 그러면 여기에 before가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봐, 민규야. 됐습니까? before 이렇게 가리고. 네가 아까 하자는 게 지금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before냐, after냐.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after를 넣어보자. 그렇죠? 그럼 after the subway came 하면 누가 뭐한? 그렇죠. 도착한 다음에 나는 30분 동안 기다렸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뭐 해서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됐다란 얘기인데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내가 기다렸다 이런 내용을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가고 나서 내가 기다린 거야? 기다리고 나서 지하철이 간 거야? 자, 여기다 만약, 문제를 지금 뜯어 고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before가 아니고 after가 써 있다. 그럼 지금 이 문장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죠. 지하철 가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after가 들어간다면 이 문장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after가 들어가면 누가 뭐 한 다음에 누가 뭐 했다가 그냥 그 지하철에 온 다음에 나는 그 지하철을 놓쳐가지고 다음 지하철 탈 때까지 30분 기다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뭐 하고 나서 뭐 한 거야? 그렇죠. 지하철 가고 나서 내가 기다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after는 I waited. 그러니까 또는 뭐 I was waiting.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I was waiting for 30. 그래서 어쨌든 무슨 시제가 되는데 이 과거 또는 과거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I was waiting for 30 minutes after.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 과거였으니까 after the subway had come. 이거는 진행형이 안 되나? 됐습니까? 오고 있는 중이었던 이후로는 이상하잖아요. 온 다음에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도착한 다음에 난 놓쳐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fter the subway had come.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되죠, 그쵸?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생각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그녀와 뭐 했다? 데이트를 했다는 얘기거든. 데이트. 그렇죠? 만남을 가져왔다. 얼마 이상 동안? 이상 2년 이상 동안. 근데 이 과의 제목이 저거니까 지금 그와 데이트 해 안 해? 그렇죠.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답은 she dating him for 2 years. 그렇죠. She had been dating. She had been dating him for more than 2 years. 만약에 그녀가 지금도 데이트하고 있으며 그 데이트 기간이 2년이다. 이거 고쳐보자 이거는. 됐습니까? 그녀가 지금도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트 기간은 2년 이상이 됐다라고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She has been dating him for more than 2 years. 이렇게 고쳐줘야지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죠. 됐습니까? 무섭고. 자, 그 다음에 My legs hurt. 내 다리가 언제 어떻대요? 과거에 다쳤고. 그렇죠. 과거 여기 다쳤다기보다는 아프다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내 다리가 과거에 아팠다. 그럼 과거에 아프려면 내가 서 있는 행동은 도과거라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 for a long time. 그렇죠. Because I had been standing. My legs hurt because I had been standing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My legs가 과거에 hurt, 자꾸 얘기를 붙입니다. 과거에 hurt 하려면 had been standing 하고 있는 중이었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네, 뭐 있나요?
뭐, 잘 모르겠다, 모든 반응인 것 같아. 아, 아파가지고.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내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자, 이제 그거 해보겠죠? 오케이. 들어가고 나서 싸웠어. 싸우고 나서 들어갔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싸우다가 뭐예요? 싸우다. Fight.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실에 언제 들어갔을 때, 가시니까 내가 언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렇죠. They had been fighting. When I got into the classroom, they had been fighting.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계속 울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눈이 빨갛게 되었다. 눈이 빨갛게 되고 나서 울었어. 울고 나서 빨개졌어.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면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과거인지를 자꾸 따집니다. 그렇죠. 계속 울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빨개진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눈이 언제 빨개졌다? Her eyes were red니까 과거에 빨개진 거죠. Because she crying. 그렇죠. Because she had been crying. Her eyes were red because she had been cry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관련한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제 풀이를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러겠어요? 그쵸. 형광펜 칠하자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when. 2번도 when.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못 쓰지만 그렇죠. 언제? 2년 전에, 3년 전에 네가 3살이었을 때, 그가 왔을 때 못 쓰지만 과거 완료는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비슷한데 그것만 다르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고 나서 네가 거기서 기다린 거야. 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나서 그가 온 거야. 그렇죠. 기다리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왔을 때 근데 끝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보이죠. 그렇죠. 뭐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For two hours를 조심해야 될까요? 어, 그것도 뭐 생각해볼 거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건 그렇죠. 뭘 되죠? 됐습니까? 민규 눈치챘었어? 지우개 안 써도 됩니까? 아, 아직 안 썼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별거 아니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니 적혀져 있어. 물음표가 적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답 쓸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 텅텅 비운 애들은 답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You had been waiting there for two hours when he came. 이렇게 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보고 하씨 있겠죠. 그런 답 지금 아, 내 의도대로 됐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는 선생님 이 문제를 이 물음표를 썼을 때 그 선생님의 감정 있겠죠. 그렇죠. 그걸 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어떻게 쓰면 되겠다. Had you been waiting there for two hours when he cam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이 문제 막 내가 학교 선생님 한번 내보고 싶다. Had you been waiting? 아, 제가 안 썼네. Had you been waiting there for two hours when he came? 뭔가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물음표 이런 거 평상시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야? 뭐 전에는 안 그랬어.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는 뭐 나도 뭐 물음표, 마침표 뭐 이런 거 신경 별로 안 썼어.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면 쪽팔리잖아.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물음표부터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됐습니까? Have you been waiting there for 2 hours when he ca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for a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끝에 이제 온점이니까 이제 마음 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요?
She had been traveling for a year when we met her. 그렇죠. 와, 부럽다. 그렇죠. 야, 안 부러워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응? She had been traveling for a year when we met her.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나요? 싫어요? 어때요? 어때요? 그녀가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대죠. 우리가 그녀를 만났을 때. 됐습니까? 가출한 거다. 아,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 배낭. 아니, 배낭여행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한 2년 빡시게 돈 벌어가지고, 탁, 돈 딱 가지고, 유럽으로 배낭여행. 그쵸? 자동차 렌트 해가지고. 온갖 곳을 다 다니는 거죠. 한국 저를 하니까, 에휴 진짜. 아니 모르겠어. 선생님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때는 해외 여행하고 배낭 여행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도 그런 사람 대학생도 많이 있다 하대요. 그렇죠? 알바 막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휴 진짜. 예, 물론 뭐 많긴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블로그 보고 준비해야 되겠죠. 왜 미리 가본 사람들 어떻게? 네, 가봤습니다. 저는 1년은 아니고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갔어요. 100공짜잖아요. 어? 100공짜잖아요. 학교 얼마 많은데? 가가지고 배낭 메고 돌아다녔지. 야,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데. 있으려나? 뭐 돈 내는 건지 알고 훔쳐갔다고? 부사님 찾으려면 힘들 것 같은데, 옛날에. 다른 사람이 공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한항행 같은 사진 보면 그 경치가 정말 끝내주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쳐라. I had been studied hard for 5 hours.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쵸? 그럼 끊어 읽으면 누가 뭐 했다? I had been studied. 그쵸? 어떻게? Hard 하게. 얼마 동안? For 5 hours. 그쵸?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Studied가 틀렸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틀렸는데요. 뭔가? 자, I had been studied. 내가 뭐 했다? 그래서 내가 연구됐단 말이죠. 나는 연구당했다. 됐습니까? 어떻게 연구당했대요? 그렇죠. 빡세게 연구당했대죠. 얼마 동안? 5시간 동안. 그래서 나는 5시간 동안 아주 빡세게 연구당했다. By aliens. 됐습니까? 외계인에 의해서 5시간 동안 된 거죠. 일단 뭐 틀린 거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한 건 I had been studying 이겠죠. 됐습니까? I had been studying hard for 5 hours.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 더 과거부터 공부를 시작해 갖고 4시간 덩어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We had been to play tennis for about an hour when it started to rain. 누가 뭐 했대요? We had been to play tennis 했대죠. 그쵸? How long이 보이죠? How long? For about an hour. When이 보이죠? When it started to rain. 그래서 뭐 할 때까지? 뭐, 그렇죠. 비가 왔을 때 우리는 대략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여기서 테니스 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쵸. To play 대신에 We had been playing tennis 해야 되겠죠.
We had been playing tennis. 해야지 우리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For about an hour 동안. About은 여기 대략이란 뜻으로 around로 바꿔 쓸 수 있죠. When it started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한 시간 동안 테니스 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She was tired because she has been working hard. 그래서 그녀가 언제 피곤했대요? 과거에 피곤했대죠. 그녀가 언제 뭐 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빡시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피곤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다? Because she, 그렇죠. Had been working hard. 이러고 쓰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특히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중간기말고사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몇 과에 나오는지 잠깐만 확인하고요. 자, 뭐는 몇 과에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기간, 시험 대비기간 없으니까. 1과에서는 간접 의문문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간접 의문문 나올 거야. 근데 뭐 없는 간접 의문문?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 그쵸? Can you tell me 더하기 Are you happy? 합치는 거. 이거. 합치면 어떻게 돼? Can you tell me 더하기 Are you happy? 하고 싶으면 Can you tell me if you are happy? 네가 행복한지 아닌지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니까 그 다음에 so 대신 붙어있는 거하고 so 대신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 so 대신 붙어있는 건 우리 재영이가 탁 알고 있죠. 벌써. 그쵸? so 대신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배운 거죠. 그렇습니까? It was so cold that 뭐 I couldn't go out. 뭐 이런 거죠.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원인과 결과이라는 거 이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다. 어느 것이 좋니? 그 다음에 5형식에서 목적격 구호가 어떤 형태 또는 어떤 경우, 어떤 형태. 그러니까 분사니까 형태를. ing 또는 pp. 그렇죠. 동사의 세 번째여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 I saw her running. 이게 1과에 산단 말이죠. I saw her running. 이거 5형식이야. 누가 뭐 했죠? 1형, 최소 1형식. 그래서 여기까지 최소 1형식. 아, 참, 미안. 아, 1학년 1형식이네. 1형식. 근데 이거 있으니까 3형식. 근데 얘가 얘의 행동을 뭐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목적어니까 5형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겠죠. 얘가 걔니까. 얘가 그 녀석이니까. 얘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얘도 되고 이것도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좀 이런 지각 동사 나왔을 때 여기 ing 오면 돼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saw him hit.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게 몇 번째 hit일까? 뭐 이거 붙일까요? 또 이번 내가 똑같이 봤죠? 또 목적어를 봤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뭐 하는 걸 본 거야? 그래서 맞는 걸 본 거야. 그렇습니까? 엄마한테 만 나는 그가 엄마한테 맞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얘가 이걸 하는 거죠? 아니죠 이번에. 자 여기에서는 she가 run을 합니까? run을 당합니까? she가 run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he가 hit을 하는 겁니까? hit을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 무슨 분사가 와야 될 수도 있다? 과거 분사가 와야 될 수도 있다. 이게 동사 원형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세 번째 그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갑죠. 여러분들 제일 반가워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반가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제일 반가울 것 같은데 분장군. 여러분들은 어떠니까? 싫어. 예예. 그럼 싫어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니까 싫어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얘기 다시 한번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뭐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 어떤 놈들이 만들어야 돼? 내가 어떤 방아쇠를 여러분들한테 방아쇠 있죠? 방아쇠 담기는 턱에 막는 거 머릿속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뭐 because I was sick, I was at home.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난 집에 있었다. 이건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뭐 어떤 짓을 해요? 이렇게 하죠. 빙식이 만든 거, 빙식. 빙식, I was at home. 그렇습니까? 아파서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나는 배우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과고요. 이거 묻기, why do you say that? 가지고 지고 현재 완료 이과에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이 나오네요. 해본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생님 이런 거 언제 했어요? You shouldn't have done that. You shouldn't have done that이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러지 말았어요. 이거는 사실 요것만 배우진 않았죠. 그렇죠. 이거 뭐 할 때 같이 배운 거더라? 어 맞아. 근데 그거를 뭔가에 같이 넣어서 배웠잖아. 뭔가 배웠 때. 현재 완료 시제. 아 그게 배웠나요? 자 이런 거에 넣어서 배웠습니다. 아, 그거. 그렇죠. If 가정법. 그렇죠.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중에서도 이게 한 부분이었죠. 뭐에서 뭐의 일부분이야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you shouldn't have done that 이라고 말할 때 you는 그런 짓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됐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라 했었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오케이. Okay. I have a friend. I like her brother. 이 말을 하는 아이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I have a friend. I like her brother. 그렇습니까? 나에게 뭐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녀의 브라더를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 관계사라고 했으니까 한 문장 하고 한 문 다 둘 중에 한 문장은 무슨 시 되겠다? 종속절인데 물론 무슨 시 되겠다? 관계사는 관계사? 이게 관계사죠. 됐습니까? I have a friend who I met last year. 이건 뭔 소리야? 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다? 그렇죠. 난 작년에 만났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사는 두 문장으로 다시 분리하면 I have a friend and I met 자, 얘가 남자라 치자. him last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관계사죠.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데 둘 중에 한 문장이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된다? 이게 관계사죠. 뭐 순서는 다들 아시죠. 어차피 한 문장 될 거니까 너는 필요 없어. 아 이거 없어야죠. 아까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렇게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를 두 문장 합치는 과정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 해석하라 그랬죠. 해석. 그렇죠. 나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합니까? 각각 해석을 합치는 거죠. 나는 어떤 친구가 있다? 내가 작년에 만났던 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방금 한 짓이 뭔다?
이 문장이 어떤 시 될 수도 있고 이 문장이 어떤 시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친구가 있다 했으니까 이 문장을 뭐 하겠다? 이 문장을 그쵸 어떤 시로 쓰겠다 종속시키겠다 뭐 하겠다 그 다음 뭐 했죠? 그쵸 반복된 거 찾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갔죠? 그쵸 그러면 선행사가 a friend 인다가 얘가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뭐 또는 뭐 또는 뭐 또는 뭐 whom 또는 위치는 안 되고요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까지도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whom 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리 보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짜잔 이렇게 되면 I have a friend whom I met this year 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마찬가지 뭐가 있다 반복된 것이 있는데 얘랑 얘가 반복되죠 그쵸? 아 이걸 잠깐만 이 허 하니까 조금 단어가 헷갈리니까 내가 이거 허는 주격이 아니 뭐야 소유격이기도 하고 목격격이기도 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좀 바꿀게요 친구의 성별을 됐습니까? 이름 좀 이상하겠네요 이래야 말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번에는 말한 애가 남자로 바뀌었어요. 됐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의 여자 형제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허를 히스로 바꾼 이유는 허가 목적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고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일단 과정은 똑같습니다. 각각 해석하는 거 나에게 친구가 있다. 나는 그의 여자 형제를 좋아한다. 그럼 나는 어떤 친구가 있다? 내가 여자 형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가 되겠죠. 나에게는 내가 그의 여자 형제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됐습니까? 뭐 그런 상황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집에 놀러 가봤더니 저 여자 뭐 여동생이 되게 예뻐. 누나가 되게 예뻐. 응? 아씨 되게 좋다. 야 그거 부럽다. 내가 쟤랑 사귀면 안 돼? 미치겠네, 미쳤네, 진짜. 죽을래? 꺼져. 드라마도 안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한 거냐 하면, 니가 꾸미로 들어가? 한 거죠? 그 다음, 우리 해석해서 합쳐서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한다, 못 찾습니까? 얘랑 반복됐다는 거 확인했죠? 그럼 얘가 일로 끌려 들어가면서 무슨 격이 되어서 끌려 들어갔어? 소유격이 돼서 끌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얘 반복됐으니까 너 딴 걸로 좀 바뀌어. 뭐로 바뀌는데? 그렇죠. 후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주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 마디 하겠죠. 뭐? 세 글자를 얘기하겠죠. 덩어리. 똥덩어리. 알겠습니까? 같이 가라고. 후스만 가면 안 된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주의사항이 돼라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면 애들한테 그걸 외우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 외울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니까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후스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I have a friend. 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friend? Whose sister I like.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왜? 소유격은 마치 형용사처럼 역할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터? His sister. 덩어리 입어야 줘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 격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과 자주 출제되는 거 한번 보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주어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주어 뒤엔 뭐가 나오니까? 어? 그랬죠. 동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그 동사의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죠. are 써야 되는데 is를 쓴다든지 이런 거. goes 써야 되는데 go를 쓴다든지 이런 거.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나요? 뭐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예. 아 어려운가요 좀?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사람과 얘는 얘를 꾸미고 싶으면 얘 뒤에는 위치가 올까 후가 올까? 위치가 오겠죠. 됐습니까? 닥터를 꾸미고 싶다. 닥터는 닥터인데 어떤 닥터도 하고 싶다. 그러면 걔 뒤에는 뭐가 오고 있어? 생각할 시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뭘 위치를 써야 될지 후를 써야 될지 후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가끔씩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에 몰라 난 그냥 대할래.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나중에. 뭘 배우게 될 거냐면 계속적 요법에 관계되는 사람은 뭐냐? 이게 아직 남았거든요. 계속적 요법에 관계되는 사람은 게 있어. 하여튼 그게 뭐 하여튼 그 뭐 일본 놈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갖고 우리도 그렇게 쓴 게 있어. 근데 뭐 그 계속적 요법이라는 게 있어. 하여튼 근데 그거는 대세를 못 써. 그때는 후나 위치나 이거 써야 돼. 됐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그 여러분은 이거는 벌써 설명했었어. 관계대명사 대선 앞에 뭐가 껄쩍거리는 거 싫어해? 그건 아닌데. 그거는 대선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선행사가 the very, the first, the best 이런 꾸민 받으면 대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someone, something, 뭐 somebody 이런 게 선행사라도 대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 공원에서 놀고 있는 개와 남자아이를 보세요. 이런 거 만들 때도 데스. 이건 무조건 데스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 다시 얘기하면 기억을 되살려야죠. 오케이. 그런데 뭘 얘기했었냐 하면은 관계대명사 데스는 앞에 관계부사를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했어서 관계부사를 설명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뭐 이런 문장이 쉽게 말해. 자, 구미 is the city. I was born in the city.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 해석하고 하나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구미가 그 도시입니다.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고 있죠. 그럼 한 문장으로 합치면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네가 꾸미를 강조했네. 그러니까 꾸미를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꾸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그러면 꾸미는 내가 태어났던 구미다야. 꾸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태어났던 얘가 선행사죠. 그렇죠. 좀 이따가 얘를 조물딱 만져준 다음에 시티 뒤로 가야지 구미 뒤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반복된 거 더 시티하고 더 시티하고 갖고 더 시티는 후일까 위치일까? 위치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는 이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둘 다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부터는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 네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주꾸미로 들어가도 되겠네 이럽니다. 여기서 일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구미 is the city I was born in.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곳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시 거꾸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in 위치 말고 얘를 뭐로 해도 되겠습니까? 관계부사인 관계부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바꿔서 whom is the city I was where I was born 이거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 얘기했어. 왜겠냐? 자, 뭐더 시티니까? 뭐더 시티니까? I was born the city야. I was born in the city니까. 그래서 이 where를 뭐로 바꿔 써도 된다? in which로 바꿔 써도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 선생님, which나 whose에 관계되면 됐어도 된다면서요.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왜안 된다 그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왜안 된다 그랬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했어.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오는 걸 싫어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 난 관계대명사 that만 좋아. 난 that만 쓸 거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죠. that을 굳이 쓰고 싶다고. 알겠습니까?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없어졌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예? 오, 기억 납니까? 기억 좋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굳이 관계대명사 대신은 전치사가 앞에 오는 거에 안 된다라고 왜 얘기했냐? 자, 그냥 이렇게 뭐 that 앞에 그냥 뭐 일반적인 선생님이 that 앞에 이런 전치사가 있으면 안 돼라고 만약 그렇게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타나느냐? 선생님 이 문장 틀렸어요. 대 앞에 전치사 있어요. 이건 안 틀렸죠. 그렇죠. 왜? 이건 이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관계대명사인 거 아닌지 어떻게 찾아요? 비결은 바로 뭐? 비결은 바로 뭐? 끊어읽기. 끊어읽기 해보면 어떠시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란 말이죠.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곳이다. 아, 이놈 딱 봐도 돼. 그냥 여러분들 시험지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절대 이런 거 표시 안 해주잖아. 그냥 시험지에 이렇게 나와. 구미는 city in that I was born. 그럼 얘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려고 그러네. 이거 일단 해석이 돼야 돼. 구미는 내가 태어났었다. 아, 도시. 아, 이거구나. 뭐야 이거? 이래야 되겠죠. 이 새끼 앞에 왜 이거 있어? 틀렸네. 어이구, 고쳐서 해야 되겠네. 얘를 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 나는 전치사 여기 있는, 아, 이니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아. 그러면 이걸 뭐 고쳐든지, 위치로 하든지. 아, 난좀 글씨 연필심 딸른 거 아까운데. 연필심 딸른 거 아까운데. 그러면 뭐 하든지, where 하든지. 나는 연필심 딸른 거 아까운데. 그러면 생략하든지. 됐습니까? 옛날에 관계사 배울 때는 관계 부사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 아직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번 시험 범위 중에 관계 부사까지는 안 들어가. 하지만 관계사라는 것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기둥 하나 쫙 세워놔야 돼. 이런 것들 배웠다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의 단점, 야, 중학교 교과서의 목표는 이겁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법을 마스터해라 라고 만들어졌어. 근데 내가 보기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단점이긴 한데, 내가 뭐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다 뛰어나진 않죠. 근데 교과서를 만들 때는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교과서에서, 국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갖 레벨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가르치려고 그러면 걔들한테 관계사 파트를 가르치는데, 관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가르치기가 힘들어. 왜? 처음엔 쉽지만 관계사도 계속 깊이 파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과서는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1과에서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다뤄요. 그러다가 이제 뭐 2과, 3과, 딴과 하다가 또그 다음에 몇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다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지가 뭘 배우고 있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디다 쓸모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체계가 안 잡혀. 그렇다면 학원에서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가 계속 하는 건 어차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문법을 끝내야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된다. 물론 처음에 쉽다가 계속해서 어려운 거 나오죠. 근데 이걸 한 다섯 번 정도 설명을 해주면 그럼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뼈대가 잡혀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설명이 다섯 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 설명이고요. 됐습니까? 한 뭐 두세 번 정도 더 남았겠죠. 됐습니까? 예? 그냥요. 왜? 자꾸 제가 널 쳐다보는 것 같아? 그럼 왜? 왜? 아, 니가, 아, 일로 이렇게. 아, 자꾸 쳐다보지 마라. 꼬보기 싫다. 니 얼굴 보기 싫다. 이 말이군요. 쌤 얼굴 보기 싫다. 자, 갑자기 말을 딴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 왜? 동거리니까. 그러니까 어순 배열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순 배열에. I have a friend whose I like sister. whose, 뭐 시스터 후스 뭐 이따구로 하면 안 돼요. 후스 시스터 두 문장.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두 문장 풀게끔 뭐 얘가 자 분리하는 방법은 얘가 일로 끌려 들어가죠. 그렇죠. 끌려 들어가는데 히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히스가 되는 거야. 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훔도 안 되고 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후스밖에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his로 들어오겠죠. 그럼 his sister I like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 두 문장 분리를 완벽하게 버리면 완벽하게 그냥 I have a friend and I like his sister가 한꺼번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주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가 있는지 쭉 한번 훑어봅니다. 우리 보통 이제 한 3과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3과 다는 아니고 뭐 1과 2과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3과 찌끄레기 조금 들어가든지 뭐 좀 이렇죠. 시험 범위가 보통. 그래서 1과 2과 이런 것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과에 뭐 있는지 조금 보면 조동사의 수동태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번에도 설명했었죠. The house will be made by my dad. 그래서 그 집이 건설하진 않을 거니까 건설 will be PP의 형태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안 다뤘는데 얘 끊어 읽기만 되면 하나도 안 올라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나오고 또 나온다 했죠. 왜 나오고 또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못 다룬 거 다 못 다룬 거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니까 니들이 이렇게 문법에서 쏘대꿈은 조식이 중2 때 안 했냐? 했잖아. 근데 또 나와. 왜? 그때 다 못한 얘기를 여기서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쏘대꿈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어요. 조심해야 될 거 뭐 시제일치라든지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있잖아.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왜 있어야 된다? 몇 문장이니까? 두 문장이니까 이런 거 왜 없어져야 된다?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바뀌니까 나왔던 것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줬죠. 자, 얘기 잠깐 맥커터 find a 어떤 오형식이라면서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뭐 이런 것들 I found the room empty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럼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한 두 개 정도 나오네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해주면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뭐 비슷하게 얘기했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
뭐 그쪽, 그러니까 이 what에 대해서 이렇게 what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어느 문부터 열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가 얘기한 그 문부터 열게. 그 문부터 열면, 자. 이건 뭔 뜻이지? 당연히 넌 무엇을 좋아하니고. 그쵸? 근데, 이건 뭐다? 아니, 이게 뭔 뜻이다? 아니죠. 네가 좋아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럼 이거 말고 딴 거 할까? When do you go는 뭔 뜻이지? When do you go? 이거 언제가 아니죠?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쓰겠어, 내가? When you go를 쓰겠죠. 이건 뭔 뜻이에요? 네가 갈 때죠. 이거 where로 바꿔볼까요? Where do you go는 어디 가니죠? Where you go는 뭐야? 네가 가는 곳이죠. 자, 지금 간접 의문 아닙니다. 간접 의문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가 어디 간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됐습니까? When do you go는 너는 언제 가니지만, 너는 when you go는 네가 갈 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do you go는 넌 어디 가니지만 where you go는 네가 가는 곳이죠. 관계부사할 때 구형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 다음에 how do you go는 뭐야? How do you go? 어떻게 가니죠? 근데 how you go는 뭐였어? 그렇죠. 네가 가는 방법이고. 자, 뭔가 분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관계부사 다시 얘기할게요. 관계부사. 'Can you tell me the way you make pizza in the way?'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넌 나한테 뭘 말해줄 수 있겠니?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너는 피자를 만든다. 어떻게? 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대. 이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분명히 평소문이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라고 내가 했었냐면, Can you tell me the way how? 아, how로 바로 가지 말까? 관계사 하고 있으니까 얘가 꾸미려 들어가죠. 반복된 거 얘랑 얘죠. 그쵸? 그럼 얘가 뭐로 바뀐다? 얘만. 위치로 바뀌겠죠? 명사니까 이건. 얘는 놔뒀죠, 지금. 위치로 바뀌죠? 그러면 can you tell me the way which you make pizza i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완성됐듯이 너는 나에게 어떤 방법 네가 피자를 만드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가 되었죠. 그쵸? 근데 가만 봤더니 in the w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래서 얘가 in이 여기로 따라갈 수 있죠. 어차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can you tell me the way in which you make pizza 할 수도 있고 in which 줄여서 뭐로 쓸 수도 있다. how로 쓸 수도 있는데 딴 관계부사랑 달리 how만의 특징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만 쓰든지 can you tell me the way you make pizza 하든지 아니면 the way를 빼고 can you tell me how you make pizza 하든지 어차피 관계사도 또 3학년용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럼 이 얘기 지금 왜 꺼내고 있냐? How you 그러면 the way 빼고 the way를 빼고 how만 쓰든지 아니면 how를 쓰고 how를 빼고 the way만 쓰든지 했는데 이 방법 할 수 있죠. Can you tell me how you make pizza? 그러면 여기서 how you make pizza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네가 피자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how가 어떻게도 되고 방법도 되고 when은 언제도 되고 때도 되고 where는 어디도 되고 곳도 되고 why는 그러면 뭐도 되고 뭐도 되겠어? where도 되고
이유도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Y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의문사 Y 말고요. 관계 부사 Y를 얘기하는 겁니다. Can you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she is pleased for the reason. Can you tell me the reason? She is pleased for the reason. 너는 그 이유 좀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랬죠. 그럼 그녀가 기분이 좋대죠.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왜 기분 좋니? 그런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어차피 합칠 거고 얘가 꾸미로 들어가고 더 리즌 맞으니까 더 리즌만은 뭐로 바뀌어? 위치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거 합치진 문장 1번 버전 첫 번째 버전은 뭐?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ich she is pleased for? 그쵸? 두 번째 버전 뭐? Can you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she is pleased? 3번 버전 for the reason이 원래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for which 대신에 뭐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she is pleased?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이게 왜가 아니죠 절대로. 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그녀가 행복하다. She is pleased. 어떤 그녀가 행복한 이유. 내가 얘를 꾸며준다고. Why she is pleased가 the reason을 꾸며준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why를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도 있지만 왜란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무슨 뜻? 왜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 굳이 쓸 필요? 그렇죠. 또 다른 버전 Can you tell me why she is pleased? 세 번째 버전 뭘 놔두고 the reason을 놔두고 얘를 없애고 Can you tell me the reason she is pleased? 됐습니까? 이게 관계 부사였죠. 관계 부사 생략이 가능하다. 써도 되는데 예, the reason why는 돼요. The way how만 안 돼. The day when 돼. The place where도 돼. The building where도 돼. 됐습니까? 관계부사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말씀해 보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얘기도 쭉 했는데 이 얘기까지 왜 왔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when이 언제도 되고 때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가 어떻게도 되고 방법도 되고 why가 왜도 되고 이유도 되고 뭐 남았지? where가 어디도 되고 장소도 된다면 what은 그렇다면 뭐도 되고 뭐도 되겠어.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은 무엇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야?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자꾸 것이죠. 것. 그럼 what you like는 무슨 뜻도 돼? 것.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can you tell me? 이건 뭐 do you know? 아, do you know는 좀 어색하다. 여기다가 what you like 앞에 can you tell me를 붙입니다. can you tell me가 제일 뭐 머릿속에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뭐 I know를 붙일 수 있습니다. I know what you like.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내가 안 되죠. 뭘 안 돼요. 그래서 난 네가 좋아하는 걸 알아. 그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처럼 보이니까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슬슬 뭐랑 헷갈린다. 뭐 하는 놈이랑 뭐 만드는 것 만드는 대시랑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요렇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잘랐다 치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겠죠.
I know what you like 하고 I know that you like strawberries 이 두 문장을 이제 비교합니다. 그렇죠? I know what you like 하고 I know that you like strawberries 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여기서 와서 이렇게 잘라봤죠. I know what you like 할 때 또 you like만 남죠. 그렇죠? 그러면 I know 하고 여기 또 자르겠죠. what 뒤에 잘랐으니까 여기 that 뒤에 중간에 잘라줘야죠. 또 you like strawberries 가 남죠. 그렇죠? 자, 얘는 이 what이랑 분리할 수가 없죠. 왜? 이 안에 like, 이 what 속에 like의 무슨 어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like의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목적어가 지금 분리되면 문장이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해지죠.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얘 혼자 어디 가서 1945년 8월 5일이 된 거죠. 그쵸? 1945년 8월 5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얘가 없어도 얘 혼자 돌아다니면서 나는 완벽한 문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답부분 다 없어져. 그러니까 둘 다 의미는 것입니다. 것. 근데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what은 이 녀석의 뭔가를 포함된 녀석이야. 그래서 이 what은 I know what you like 할 때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그렇죠.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I know the thing. 나는 그거 알아 이 말이야. I know what you like를 다시 쓰면 I know the thing which you like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을 여는 거죠. 지금까지는 what이 겉만 드는 what인데 that과 뭐가 차이 나는가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또 다른 문은 도대체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what은 왜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여는 열쇠는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게 그 문을 여는 도구였죠. 그러면 자, 이 문장 해석해보면 I know, 난 안되죠. 뭘 안돼요? 그걸 안되죠. 그렇죠. 그거는 그건데 제가 얘가 어떤 시 시작한다 했고 너는 좋아한다니까 얘 어떤 만났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됐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별 인포메이션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디어 뭘 만들게 됐다? 에이 그냥 이거 와서 해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what 속에 뭐가 들어있어? what 속에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어?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생략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명사가 사라졌잖아. 명사가 하는 일이 문장에서 하는 일이 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원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있었는데 사라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so that 구문에서도 뭐 해놨고 so that 구문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to 용법이나 enough to도일 때는 it이 있으면 안 되죠 거꾸로. 근데 이걸 so that 구문으로 다시 that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it이 뒤에 뭐 it이나 them이나 뭐 whole나 him이나 이런 걸로 만약 바꿔 쓸 수 있는 게 조합해 있다면 다시 갖다가 되살려 놓잖아요. 무슨 어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헤이, 그러니까 지금 뼈대를 세우고 있는 건데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 차곡차곡 지금 블럭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래서 이런 것도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wha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민규가 좋은 얘기 했어요.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it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 3과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얘기 안 한 것은 it that 강조구문 정도 남았는데 it that 강조구문도 지금 얘기해 버릴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할 거지만 그러니까 it that 강조구문 설명을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it이랑 that이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배웠어요? 아니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아, 아니에요. 근데 이때 강조 부분을 이제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통 한 가지 부담이 더 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 또 누구 나왔네? 또 누구 나왔네? It, that, 그쵸? that이 하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때 강조 부분 자체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된다면 어린
자르는 거. 그렇죠. 칼질 만드는 이때 강조구문 어려운 것입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강조구문을 배우고 나면 이 시험 문제 이름이 나오는 대세다 미칠 거고 이 대세 하는 거가 똑같은 것을 보내세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것도 한번 지금까지 이때 강조구문 전까지 한번 되짚어보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우죠. 그렇죠.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그렇죠.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said that. 엄마는 that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꼽사리 껴서 잠깐 등장한 게 It is not so cold 이런 것 때, 아 it is not that cold도 배우고 살짝 꼽사리 껴서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It's not that cold. 는 It is not very cold하고 같은 뜻인 거고 It is not that cold.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춥진 않다. It is not very cold하고 일단 부사로서의 됐고 살짝 스쳐서 지나가고요. 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조금씩 지금부터 좀 달라지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 후배들은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들이고 또 부럽지 않죠. 걔도 지금 내가 볼 때 2학년 1학기 때 너무 어려운 거 같고 걔들 지금 교과서가 얘들하고 다른 거 배우거든요. 걔들은 지금 이번 학기 중간고사 때 뭘 다 마스터해야 되냐면 현재 완료랑 관계사를 동시에 마스터해야 돼요. 1학기 중에 그래서 걔들은 지금 사실 그 수업을 지금 한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두 달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어. 와, 그래서 나는 어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너는 단어만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걱정되는 거, 너희 둘이 걱정되는 거 뭐냐면 중학 지금 아 그래 어제 고1들 첫 모의고사 쳤거든. 모의 올라간 애들. 모의고사 쳐갖고 이제 점수는 바로 나왔어. 그러니까 니네 선배들 모의고사 그러니까 구미중 같은 경우에 좀 더 잘했거든. 처음에는 뭐 못했던 애들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3학년일 때 그러니까 3학년 이 현실점을 이루어졌고 니들하고 비슷하거나 너는 성적이 좀 이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약간 좀 더 올라갔으면 이거는 별로 없는데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성적이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넌 소수형 때문에 네 발목을 잡히고 잘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걔들이 조금 더 잘했었어요.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계속 들어갈 때 뭐 거의 다 3명 정도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 뭐 90점, 95점, 100점 이렇게 맞고 졸업했어, 졸업시켰어. 그런데 첫 모의고사 쳤죠. 그쵸? 그래서 제일 잘하는 놈이 71점. 그쵸? 네, 62점. 모의고사 그거 전국으로 한 거죠? 네, 전국으로. 71점, 62점입니다. 정말 최고 그렇게 나온 거 최고 뭐라고? 최읍읍? 네. 최읍읍이 누군데? 응? 뭐? 그게 누군데? 쳤구나! 아, 맞네. 왜 끝났어? 78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1등이 지연아래요. 모르겠는데? 지연아래요. 잘 몰라, 지시. 1등도 80 몇 점? 그 어느 학교 같지? 선두? 공역으로 오케이 뭐 그렇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특히 니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 걔들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뭐냐? 내가 단어 공부 시켜도 안 하거든. 몰라요, 안 해요. 잘하겠다, 이 똥강아지야. 어? 진짜 큰일 난다고. 특히 2학기 때부터 진짜 열심히 단어 해야 돼. 알겠습니까? 밑에 단어 모르는 거, 중어는 뜻 지켜지지 않아? 그거 해봤자 한두 개야, 한두 개. 저 모의고사 전번에 보여줬잖아. 모의고사. 어? 고1들. 한 번만 더 보여줘. 아니, 무슨 시간 끌려고 별짓을 다 하네? 아유, 진짜 못 잡고 못 봤어.
이게 3월 모의고사야. 어. 와. 근처에 갑자기 올라오네. 한, 그러니까 애들 20, 30점씩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네? 43, 아니, 뭐야, 44. 듣기 17. 듣기가 17. 한 문제당 1분 내외라고 보면 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은. 와, 찍어놨고. 왜 내가 지금 고2 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지난 학기 대비해서 두 등급이 올랐어. 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와, 저거 망치네. 아, 진짜 거기서 죽겠어, 저기 진짜. 하여튼 이게 39번 문제면 조금 이게 문제 유형이 좀 있거든요. 오늘은 뭐 이렇게 뒤죽박죽박 잘라놓고 배열 제대로 해라. 상관없는 문장 찾아라. 주제가 뭐냐. 그다음에 1, 2, 3, 4, 5 밑줄 꺼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건 뭐냐. 그 다음에 1, 2, 3, 4, 5 해놓고 갈로 해놓고 중간에 단어 두 개 써놓고 중간에 빗금 있어. 뭐겠어? 어. 그 다음에 몇 번 때 문제지? 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 1, 2, 3, 4, 5 중에 문법 틀린 거 골라라. 문법 문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분 고1들 지금 고2 올라가는 거 이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나도 내는 거잖아. 이거 니들 시험 대비시킬 때 이거 빗금 쳐놓고 알맞은 거 골라라. 어휘 문제 뭐 너무 많으면 그럼 니가 교육부 장관 해가지고 쉽게 내든지. 어차피 이런 수준으로 나와. 니들 똑같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 중3이었어. 어, 고1 올라가면 갑자기 이거 친다고. 그러니까, 어, 이 최소, 뭐, 지금부터 하면 제일 좋고요. 어, 지금부터 빨리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돼. 그러면 빨리 읽는 훈련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어, 모른다, 이런데. 되겠냐고. 1분 안에 풀 수 있겠냐고. 어? 근데 고등부 수업을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등부 수업은 이렇게 뭐 안 해 뭐 해석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특히 이런 모의고사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첫 문장 딱 읽어보라 그래요. 첫 문장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뭐겠냐고 계속 물어봐요. 좀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볼까? In most people, emotions are situational. 자. 뭔 뜻인지 내겠고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은 situational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니까 그러면 중점으로 something in the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makes you mad.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makes you mad. 뭔 뜻일 것 같아?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makes you mad.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상황이 상황이 너를 화나게 만든 거죠. 그럼 이거 좀 읽어주세요. 상황이 나올 것 같아. 이제 화내. 응? 화내는 막 그 순간 화가 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은 situational 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뭔 얘기 했냐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뭔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거야. 고등부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제, 어휘의 양은 3배, 4배 정도 돼.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일단 그건 공기와 같다라고 되게 하는 얘기예요. 어휘는 공기야 그냥. 산소야. 산소 없이 살 수 있어? 없죠? 그니까 니들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를 알란 말이야. 문법은 끝났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알겠습니다. 뭐 우리 때 강조문 같은 거 있단 거 아니면 뭐 도치 순서 바꾸는 거 Here! I can stand 이런 거
Under the tree. 너는 이제 sleeping 모르는 거. 뭐 위치 바꾸는 거 모르는 거. 강조에 이때 강조문하고 강조에 눈을 떠주는 거 모르는 거. 끝끝에 좀 남았어. 뼈대를 얘기하는 그 말고 디테일을 얘기하면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문법은 거의 끝이 났고 정리할 때 됐고 1학기 때 거의 끝나고 정리. 그러니까 또 단어를 일단 단어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빨리빨리 읽는 능력 그리고 뭐 저런 거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지 고1 모의고사 문제지 기출문제 좀 서점 같은 거 한번 있어요. 그걸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쭉 읽으면서 읽는 속도를 늘려보라고. 자, 연합 모의고사는 성적에는 반영 안 됩니다만 여기에서 중간고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읽고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그래서 그게 능력이, 첫 문장 앞부분을 딱 보고 이게 무슨 얘기가 이어질 거라는 게 상상이 돼야 돼요. 예측이 돼요. 추측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읽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좀 쉬운 걸로 보자. Recently on a flight to Asia, I met Debbie, who was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 and was even welcomed aboard the plane by the pilot. 자, 최근에 어디 가는 어디서 아시아로 가는 항공편이고 내가 만났대요. 데뷔라는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얘가 관계대명사거든? 미리 나와서 미리 얘기할게.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쉼표 있지? 그러면 이걸 보고 계속적으로 물어보겠다고 하고 여기 때문에 벌써 인스타에서 얘기했으면 해야지. 나도 많이 얘기하고 어쨌든 얘를 설명하겠군요. 데뷔는 데뷔인데 어떤 데뷔?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던 데뷔라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모든 항공 승무원들로부터 따뜻한 인사를 받았던 데뷔를 최근에 아시아로 가는 항공편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뭐도 받았다? 환영도 받았대요. 어디에서? 해외에서 환영받은 인구에 대해서 비행기 주동사니까 이런 걸 했다가 고마워요. 그때 이어진 내용은 뭘까? 이 사람은 인생을 타이거 이거는 너무 못하고 연주 왜 이거 그렇죠. 왜 인사를 하는지는 모르고 나오겠지. 왜 비행기 도로 가지 니까 모든 승무원이 왜 이 대기란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문제는 여기 뒷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앞부분을 읽고 이어진 내용이 뭘까를 추측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뭐 하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모의고사 치면서 모르는 단어를 수두룩빽빽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공부를 올라가기 전에 거의 공부를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적을 거고요. 없지는 않아. 무조건 최소한 한 단어 이상은 모르는 단어 나와. 그랬을 때 앞부분 추측되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걸 알면 그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면 어떻게 읽는가? 많이 읽으라고 제발 글을. 아니 영어를 읽지 않더라도 우리말로 된 거라도 읽으라고. 뭐? 그래야지 뭐 많이 읽어보면 어떤 글의 흐름이 보일 거 아니야. 아, 뭐 짠 문장 봤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글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호주의 기운, 뭐 뻔한 한글로 얘기하면 뻔해요. 호주 어떤 뭐라고 이거 구체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6-month-old Angela is sitting in her high chair during lunch and sees her bottle on the table. 무슨 짤이 안젤라 맞나 이제? 근데 왜 놓고 있는 거 꼬맹이도 이제 혼자 오빠랑 식당 놓고 많다고 와. 뭐 점심 먹는 거야. 그리고 그녀의 탁자국에 있는 병을 건데. 그다음 이어진 대로 뭘까? 병을 쏟아왔어.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다음에 your parents may be afraid that you will not spend your allowance wisely. 뭘 그럴까? 그럼 이거는 선배님이 쓰는 아예 쓰지 않는 거. 이거 똑바로 안 쓰는 거야? 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 수 있단 말이고, 그래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현명하게 쓰지 않을까봐. 그래서 누가 그럼 이어질 내용은? 용돈 잘 쓰는 법. 용돈 잘 쓰는 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계획 뭐? Okay, you may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but if you do, the decision to do so is your own, and hopefully you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너는 뭐 할 수도 있고, make 할 수도 있고, 뭐를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그래서 뭐를 할 수도 있겠대. 뭐를 make 할 수도 있고, 몇 가지 그래서 멍청한 소비 선택. 우선은 뭘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if you do, 만약 네가 한다면, the decision to do, 그 결해야 할 결정을, so is your own, hopefully. 그리고 마찬가지다. 네 자신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서 you will learn. 너는 뭐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될 것이다. 뭐로부터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do가 맞나? 맞나 틀렸나? 뭐 하는 거. 맞아요. 맞나? 맞을 것 같은데. 틀려요. 맞아도 없다. 맞았다. 왜? 알이 위에 있어. 응? 알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나. 그럼 얘가 맞냐 틀렸냐는 얘 대신 왔죠. 베이스. 그리고 만약 네가 몇 가지 멍청한 소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여기다가 R 써놓고 만약 틀리면 소니까 맞는 거. 이런 식의 소문 해드리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때 강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얘기했었죠. 이때 강조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가 시험 대비하고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때 강조 부분 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잘해야 된다? 칼질을 잘해야 된다. 칼질. 됐습니까? 칼질 한번 해보자. 제인. J-A-N-E. 곧 마실 거예요. 나도 시계 봤어요. I met Jane at the park at 5 라고 했어. 그럼 누가 뭐 했습니까? 내가 만났죠. 누구를? 어디서? 몇 시에? 오케이. 자, 나는 공원에서 5시에 제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강조 구문이 만들어진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접니다. 5시에 제인을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는 어떻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바로 제인이에요. 제가 공원에서 5시에 만났던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또 뭐? 바로 내 강조했었죠. 내 강조했었죠. 이거는 뭐? 바로 공원에서였어요. 제가 제인을 5시에 만났던 것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바로 5시였어요. 제가 공원에서 만났던 것은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는가? 자, 얘를 강조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럼 이제 at 5, 5시였어요. 제가 공원에서 제인을 만났던 것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It was at 5. 김다은 안 봐? 뭐? It was at 5 that I met Jane at the park.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이에 it과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집어넣습니다. 자,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걸 어디로 보내는가요? 앞으로 보내죠. 그럼 바로 다시 쓰였습니다. 제가 제인을 공원에서 만났던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원에서였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강조하면 될까? 그렇죠. It was at the park that I met Jane at 5. 제인을 강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It was Jane I met at the park at 5. 그렇죠.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 하나 남았죠. 바로 저였어요. It was me 해도 되고 It was I 해도 돼요. It was me. 근데 me가 좀 더 대화체에서 많이 씁니다. 왜? I는 여기 있을 분위기다. 어쨌든 It was I 해도 돼요. It was I that met Jane at the park at 5 할 수도 있습니다. It that 강조 부분은 못 빼고 다 강조된다. 그러면 동사 강조도 이제 곧 배우겠죠? 자, 제가 진짜로 만났어요, 제인을. 얘 강조하고 싶은 데는 뭐 하느냐. I did meet. 라고 하는. 이번에는 뭐 강조해? do로 좀 이따가 표현해볼게요. 됐습니까? 이것이 it that 강조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리를 좀 옮겨서 설치하겠다. 음악 이런 거 아니에요?